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벌 주시지 않는다는 말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상식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얘기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얘기가 쫙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예. 네. 자, 그 말씀을,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화가 되세요? 예. 네. 여러분이 그게 소화가 되면 맞아. 김정은이도 사랑하시지. 그게 진심으로 여러분이 공감이 가시면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김정은이를 사랑하는. 그쵸? 그만큼 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이 많으시다. 나에게 절대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은 확정이 되어 있다.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보이지도 않고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게 문제야 우리들의.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이 말은 제가 자가 면역성 질병을 강의하면서 그 안젤라 기억나시죠? 네. 안젤라를 치유하신 말씀. 안젤라는 어떤 여자였다고?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리고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리고 심한 예 류마티스성 관절염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린 사람. 그렇죠? 왜? 시어머니를 첫째 중풍 걸리게 했고 둘째 예 뺨따구까지 때려서 왜 중풍 걸린 그 시어머니가 자기가 죽을 끓여서 먹여드리는데 어떻게 했다고? 시어머니가 안젤라 손을 며느리 손을 꽉 물었어. 그래서 응급결에 뭐 응급결도 아니겠죠. 막 그동안 쌓였던 분노, 증오 이게 막 그래가지고 응급결에 딱 뺨따구를 때리고 와 큰일 났.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내가 이런 짓을 했으니 벌을 안 주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로서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도 생각했겠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사고. 그래서 악한 것에 대한 형벌을 안 준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손해요, 악해요? 악하지,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말한 대로 너희 인간들은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악하게 보고 내가 악하다고 보는 것은 너희들은 선하게 본다. 이래서 선악과 나무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네. 선악과 나무란 게 등장했다 이 말. 그것은 뭐예요? 선이 무엇이며 악이란 무엇인가? 악을 그것이 혼란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에덴의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이브에게 온 혼란이야.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뭘 선택해버린 거예요? 악하면 벌 주는 게 옳다. 그것이 사단의 주장이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기억나세요? 악한 자에게도, 제가 읽고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에 감동을 많이 받으시던데, 봅시다. 저는 이거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자, 너희는 누구를 사랑해라? 네, 이것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수 사랑하는 것은 악이야. 다르잖아요. 이만큼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 막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는 뭐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생략하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악한 자에게 도라고 읽어라 이거야. 악한 자에게 도!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강조 형태로 기록을 했는데도 우린 보여 안 보여 그게? 그냥 우리는 흔히 어떻게 읽었냐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제 자자. 이게 가슴에 꽉, 그렇구나. 나도 정말 선하지 않는 인간인데, 그러면 나도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아, 감사하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될까? 좋은 사람이 될까?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너무 좋아. 나쁘게 되는 사람도 있어. 아, 그래? 그렇다면 사기치고 술 먹고 뭐 바람 피고 다 해도 오케이네? 그거는 무엇의 차이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성경을 읽었느냐, 성령 없이 이론만 받아들였느냐. 이론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악해도 사랑한다며? 그러면 뭐요? 성령이 없으면 그런 말 들으면 내 악을 더 조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저 같은 사람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박사님, 이상구 박사님, 그러면 다 악해지겠네요. 그게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꽉 찼어요. 실제로. 이게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런 가르침, 정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치면 쫓겨나.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 자, 보세요. 자, 분명히, 자, 이 악한 자에게 누구를 대입하면 됩니까? 김정은이 또? 맞아요, 맞아. 거기에다가, 김정은이보다는 조금 덜 악할지 모르는 이상구도, 이렇게 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확실해요, 안 해요? 나의 구원이 확실해.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아, 여러분, 누가복음, 저는 이 누가복음도 참 좋아요. 너무 좋아.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탕자는 돌아왔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내가 너를 받아주는데 조건을 내 걸었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어. 네가 왔구나. 그냥 어떻게 끌어안고 어떻게 그 더러운 돼지 우리 냄새 나는 그 목에다가 아빠는 뽀뽀밖에 한 거. 그리고 빨리 좋은 옷 가지고 오라.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지금부터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얼파봐.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너를 받아들일 거고, 아니면 너는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아니야. 그게 이 세상에서 옳은 거지. 그렇죠? 응. 그래서 하나님이 옳은 것과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 사고방식에 놀라운 전환을 일으키려고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와,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조건적이구나.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돼? 와, 나는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네.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뭐 거의 90% 이상이죠, 아마. 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지옥입니다. 김정은이 같은 놈은 어디로 보내야 돼? 지옥으로 보내야 내가 기뻐.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기쁠까 안 기쁠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 본성이 죄다. 우리가 나쁜 짓거리를 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아무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은 악할지라도, 예, 악한 자일지라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라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을 받지를 못하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이것이 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뭐요? 우리의 본성이 철저히 조건적이고, 김정은이 같은 놈을 지옥에 안 보내면, 응? 그래서 김정은이 사랑한다 그러면, 그래서 화를 내요. 그 화내면 누구 유전자 꺼져? 자기 유전자 꺼져.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그 오해, 하나님은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오해는 결국 우리의 유전자만 끄고. 그러니까 그 말은 다 무슨 말이야? 원수도 사랑하라에 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에 딱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었어? 우리 모두 악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인간이야. 불가능. 가능하면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좀 착해져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는 있어 없어? 없죠. 왜? 내가 조금 착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뒤에서 뭐라 그러면 돼요? 야, 너희들 조금 더 착해봐. 응? 조금 더 착해봐. 그래, 옳지. 그래, 잘하지. 너 이제 천국문에 아주 가까워졌어. 됐어.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요?
죽는다는 것,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해봐야 우리의 착함은 뭐밖에 안 돼? 우리의 착함은 위선밖에 안 돼. 왜? 실제로는 본성은 안 착한데 천국 보내주기를 바라면서 착한 척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런 종교라는 것은 아차 잘못하면 사람을 위선자로 만들어. 내가 솔직하게 나는 얼마나 악한지를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위선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 우리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타나는, 왜 바로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왜 거절하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는 누가예요?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안 보낼 거다. 말도 안 돼.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저 말이 안 돼. 그리고 그와 동시에 8장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자기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이 했다고 말 안 해. 이거는 모세의 기록이에요. 누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바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이거를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바로가 Pharaoh hardened his heart.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게 아니라 누가 누구의 마음을? 바로가 자기 마음을 분명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말은 뭔가 자꾸 뭐 이게 확실히 안 보이는데 바로가 하든 강박하게 했다. 무엇을? 자기의 마음을.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At this time also.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그러니까 지난번 네 번, 다섯 번 동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역시 지난 다섯 번처럼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강박하게 해서 바로가 말을 안 들었다.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했다. 라고 써놨다. 왜 이런 모순이 있느냐? 그렇죠? 이거를 이제 더 조금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자, 맨 첫 번째, 이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그 비유는 정말로 놀라운 비유예요. 제가 볼 때, 야, 이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아주 쉽게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자, 탕자, 둘째 아들 탕자는 아주 고약한 놈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그렇죠? 왜 나쁜 놈이야? 예. 네.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상속을. 상속이란 건 반드시 죽고 나서 받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상속을 요구한다는 것은 빨리 죽으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거는 누구도 용납 못 해. 뭐 요즘 한국에서는 빨리 주는 집도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이
이 사회에서는 그거는 죽일 놈이에요. 근데 아들이 달라 그래서, 왜 달라 그랬어요? 이 집에서 살기 싫어. 이 집에서 살려니까 자유가 없어. 내 마음대로 술도 먹고 막 바람도 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빨리 이 집을 벗어나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 탕자예요. 그래서 탕자는 본래부터 그런 나쁜 성질을 타고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달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한테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놈의 배짱도 이만저만한 배짱, 아주 나쁜 놈이야. 아버지는 그 둘째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얘는 심각하다는 걸 아버지가 알았게 몰랐게 알았죠. 그런데 자식이 달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여러분, 줬다는 것은 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나쁜 놈일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 자에게 뭐도? 즉, 그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악한 둘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주는 거야. 이게 네 몫이야. 너는 악하니까 나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는 옳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옳지 않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죠? 그렇죠? 네. 소화가 잘 안 되려고 그러지. 네. 자꾸 얹히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게 계속 얹히고 소화가 안 되면 여러분 생기 받으신 데 지장이 있어. 왜 생기의 본질은 뭐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자, 그래서 줬어. 그건 뭐예요? 네가 이렇게 악한 짓을 나한테 해도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선을 볼 줄 아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도 부디 눈뜨고 잘 봐라. 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봐요, 안 봐요? 못 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얘기해도 못 봐. 그런 거를 두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지. 그만큼 선,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선악의 기준이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태초부터.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게? 선이라는 것은 뭔만 선이다? 하나님만이 선이다. 마태복음 19장 뭐라고 그래서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는 악하다고 보지. 잠깐 보고 지나갈까요? 예.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악하다고 봅니다. 너희들은 내가 선한 것은 너희들은 악하다. 그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탕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치 하자, 파티 하자. 근데 형이 무슨 쿵짝쿵짝 소리가 나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하인이 형 보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도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그 새끼가 돌아왔어? 그런데 왜 잔치를 해?
그런 녀석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는 것이, 도로 쫓아내는 것이 옳아. 형에게. 그것이 옳은 거야.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악해. 그거는 왜 악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이 내 너의 동생은 어떻게? 동생은 도망가서 안 도망갔어요. 야반 도주했어요, 동생은. 그러면 사실대로 말하자면 사단 이집트 왕 바로가 사단의 말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요구를 뭐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 시작부터 뭐라고 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반대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요, 들으면 굉장히 빨리 잊어버립니다. 왜? 나의 본래 사고방식하고는 뭐예요? 충돌이 되니까 생각하기 좀 싫어요.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줄줄줄줄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런데 뭐예요? 총 집중하는 거예요. 왜 총 집중해요, 저는? 여러분의 병이 낫기를 바라니까 그렇지. 네. 이것이 핵심이야. 생기의 핵심이야. 생기가 들어가야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잖아. 그렇죠? 유전자는 정상으로 회복될, 암세포도,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암세포도 정상 건강한 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지금 증명되어 있는 판이에요, 과학자에서. 하느냐를 지금 어떻게 되면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연구 중이야. 왜 연구 중이에요?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암세포, 정상세포로 되돌렸다. 의사들의 무엇을 깨뜨렸다? 통념을 깨뜨렸다.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세히 그 증명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의 변환 원리를 규명하자.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도 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거는 인간의 재주로는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실험실에서 암세포를 어떤 조건을,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어서 배양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이거를 제4세대, 다음 세대 항암 치료 방법으로 해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거를 촉진하는 어떤 약을 개발해보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형은 그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뭐요? 못마땅하고, 그런 새끼를, 그런 악한 놈을 받아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온 데 대하여. 아버지의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 이 너의 동생은 뭐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는 기쁘다.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더 해요. 잃었다가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읽어봐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내가 잃었다가.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잃었다고 할 때는 내 잘못이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잃었다가. 잃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찾아야 돼. 아버지에게는 네 동생 있지? 동생이 돌아온 것은 나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그리고 뭐?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가 이제 찾았다고. 그만큼 아버지는 기쁘다. 그만큼 형님은 뭐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그렇죠. 기억나죠? 예. 네. 그리고, 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당연하다, 이 말이야. 당연하다. 네. 그게 우리의 구원이야. 구원은 이렇게 동생을, 망나니 악한 동생을 받아들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를 하나님은 제발 우리가 믿어주기를 어떻게 해? 믿어주기를 바라고.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이 내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말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하지.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렇죠? 무조건, 자,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둘째 아들이 그 돈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흥청망청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잘못은 다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라는 거야. 내가 잃었다가. 그 말은 뭐예요? 얘가 범한 그런 나쁜 과거의 죄들은 다 내 잘못으로 돌려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대신 이 죄의 책임을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교회 댕기면 무슨 재미예요, 그거? 그러면 뭐, 새벽 기도 안 나가는 것도 걱정스럽고, 다른 집사님들 다 봉사하는데 나는 또 빠진 것도 또 죄 지은 것 같고, 맨날 그러다가 볼일다 보는 거죠. 진짜로 기쁨이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내 자신도 내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하셨구나. 그거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선하게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봉사하고 싶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로 가볼게요. 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기적도 일으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요?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예요? 막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치유해버리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유대인들은 왜 안 믿었게? 예수가 율법을 안 지켜.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다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나와가지고 막 그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막 안 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놈인데 하나님이 보냈을 리가 뭐예요? 없다. 사랑과는 관계없어. 예수님은 그 불쌍한 환자들을 언제든지 치유하고 싶은데 그 사랑은 저리 가라고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율법밖에 모르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받아들일까 한다,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율법을 지켜야 돼. 라는 말은 조건적이라야 돼. 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사랑으로 고치시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율법을 안 지키는 인간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데 율법의 핵심은 뭐게? 율법의 완성. 율법이 완전히 성숙해서 완전해지면 그것은 뭐가 돼?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을, 자, 예수님처럼 모든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자, 여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여러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사랑하면 그것이 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요? 완성이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그날 일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저 예수라는 작자가 말이야 토요일 날 또 병 고쳤어. 율법을 안 지켜서 쉬어야지. 그러면서 율법 안 지키는 놈은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은 따라댕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 모든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은 무엇이다? 십자가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하신 어떤 율법? 최고의 율법. 최고의 율법을 영어로 보면 royal law라고. 그렇습니다. 최고의 율법.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최고로 지키고 있는데, 한 차원 낮은 차원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돼. 조건적으로 살아야 돼. 말 안 들은 뭐예요? 벌 줘야 돼. 이것이 옳아. 그러나 최고 율법은 뭐예요? 벌 주는 대신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대신 그 벌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죽어주고 그 율법을 못 지킨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못해. 믿을 수가 없어. 그 이유는 곧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읽었다. 자, 이사야서로 가보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어. 그 하나님을 보니까,
이사야는 유대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요? 선지자야. 그래서 그 보니까 이사야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와, 하나님이 저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자, 보시면 이사야서로 가볼게요. 이사야서 6장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사야야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게 이제 구약 시대 얘기예요.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둔하게 해라.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뭐예요? 죄인이야.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도 어떻게 악한 자일지라도 어떻게 구원하시는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이 말이야. 그거를 보고 이사야가 와 나도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럴 때 그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해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입술에 대며 보라 핀 숯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야, 자 이사야는 처음에는 뭐를 느껴서 나는 죽었구나, 나는 가망 없구나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너처럼 그렇게 악해도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 이 숯 핀 숯불을 내 입에 댔으니 너는 제가 다 사해졌다. 너의 모든 죄는 누구가 끌어안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끌어안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를 누구에게 보낸 누구를 이 백성들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겠느냐? 그럴 때 이제 이사야가 저 오늘 깨달았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누가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조건적 이사야가 방금 깊이 받아들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라고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미친 소리 같아 하는 말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뭐요? 알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이 백성, 네가 가서 네가 방금 깨달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해 줘도 얘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거부할 것이다. 하나님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거부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 안 보내? 보내요. 왜? 구원하고 싶었어. 그래서 결국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잡혀서 죽어요. 자기가 보낸 선지자를 죽일 거라는 것도 다 아시면서도 그래, 이사야야, 가서 최선을 다해봐. 그만큼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 악할지라도 사랑하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거야말로 진짜 이사야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마음을 어떻게 깨우쳐 줘라. 그래야 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둔하게 해라. 마음을 둔하게 해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게 해라. 완전히 반대죠? 사단이 이집트 왕 바로를 죽여도 하나님 누가 죽였다고 그런다고? 내가 죽였다. 둔하게 하면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뭐요? 감기게 해라. 내가 염려가 된다. 네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구원을 받을까 걱정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사단이, 지금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놨고 도무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사단이 해놓은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했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곧 예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누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 자, 제가 찾아드린 요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읽었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뭐요? 받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라? 지금 예수가 와서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이래서 그거를 보면서도 안 받아들인다 이거야. 하나님은 율법주의자다 이 말이야. 율법을 안 지키는, 지금 안식일에 지금 쉬라고 했는데 쉬지도 않고 말이야 자꾸 병자를 고치고 댕기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누가 앞으로 율법을 지키겠느냐. 바로 율법이 하나님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모르고 그 사랑은 안 받아들여. 그 무조건적 사랑. 자, 근데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에는 정반대로 기록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사실대로 써놨어.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자. 그렇죠? 꼭 같은 얘기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어때요? 같은 말이에요. 정반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정반대로 기술해 놨어. 기록해 놨어.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이사야야, 네가 가서 어떻게 백성들의 눈
감게 해서 못 보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표현했다. 똑같은 사건을 여기는 뭐예요? 귀로 듣기는 들어. 들어도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지금 실상이야. 자, 둘째 아들 탕자는 분명히 도망을 갔어. 도망간 놈을 도망갔다고 그러면 죄를 누구한테 그냥 계속, 네, 누구 죄예요? 아들 죄지, 탕자 죄지, 그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 타가지고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요, 아니요? 그게 사실이지.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악한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거 도망간 놈은 도망간 죄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라고. 내 이 아빠의 죄다. 왜? 그러니까 아빠가 잘못 길러가지고 뭐예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았다. 아들의 죄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죄적 사랑이다. 왜? 왜 아들의 죄는 이런 방구도 안 해? 아들의 죄는 다 누가? 아버지 거야. 그래서 내가 아들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어. 그래서 구원할 거야. 여러분, 이게 너무 엄청나가지고, 참,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해시키는 데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해시키는 데는 저는 좀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어려운 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데는 제가 소질이 있잖아. 근데 이 문제는 정말 힘들어. 이해시키기가. 왜? 여러분들의 기존 관념이 어떻게? 도덕적 관념이야. 영적 관념이 아니야. 영적으로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데 이 세상 도덕 차원에서는 뭐예요? 조건적이라 해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속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 서로서로의 뭐예요? 관점이 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 자신들의 마음이 사단이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완악하여져 버렸다 이 말이야. 바로 같이. 그런 바로를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고 말하시는 그런 분이다. 지금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바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다 분석해서 증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가슴에 팍 쉽게 놓아 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잡하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어떻게 설명을 하면 가장 쉽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비유라는 게 중요해. 네. 비유라는 것은 스토리거든.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를 일어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사건. 이번에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그래, 사건을 일으켜 주셨어.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제일 좋은 집을 사고 제일 좋은 차를 사고 그거 가지고 뭐예요? 폼 잡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벤츠면 집에 벤츠 한 대면 좋게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벤츠를 두 대 샀어. 왜 두 대를 샀냐고 하면 한 대는 이제 큰 세단. 요즘 뭐 제네시스 세단 다 제일 큰 제네시스다. 그런 식으로 벤츠. 그때 제가 벤츠 살 때는 벤츠 450이라는 것이 나와지고 그게 제일 비싸고 컸어. 그 450을 하나 딱 사고 그 다음에 탐나는 게 있어.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데 그거는 벤츠 450보다 더 비싸. 차는 조그만해. 스포츠카야. 근데 그거를 못하면 제가 눈을 못 감을 것 같았어. 응? 그래서 그것도 샀다고. 이거를 안 사면은, 이걸 안 사면은 내가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샀다고. 샀는데 솔직한 얘기가 저 이 스포츠카는 운동 잘하게 생긴 스포티한 사람들이 타야 어울려요. 저는 스포티한 사람은 아니고 선비 타입이야. 뭐 공부하고 뭐예요? 강의하고 이런 스타일이지. 나가서 뭐 운동선수로서 뛴다. 그거하고 저하고 안 맞는다는 것도 제가 잘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어. 그리고 생긴 그 자체도 스포티하게 안 생겼다니까. 스포티하게 생긴 사람들은요, 우리 손녀님은 운동 잘해 생겼어. 안 그래요? 우리 소정이 타입이야. 지금 여기도 스포티한 남자가 잘 안 보이는데, 스포티한 남자는 첫째, 얼굴 면적이 이렇게 넓은 건 안 어울려. 얼굴이 어떻게? 얼굴이 딱 조그맣고, 뒤통수가 탁 튀어나왔고, 근데 저는 뒤통수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때는 납작해야 돼. 뒤통수를 안 좋아했다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반드시 눕혀서 키워야 그래야 이게 납작해지는 거야. 저는 그게 정말 한스러웠어.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잘생겼다 싶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뒤통수가 튀어나왔어. 그래서 이 뒤통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뒤통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제가 포기했고 제가 이제 스포티하게 보이기 위하여 그래서 스포티하지 않는 인간을 스포티하게 보이도록 제가 한번 해보려고 이 앞면에서 전면에서는 선글라스야 보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들 스포티 이제 선글라스 다 끼고 다 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도 여름에 모자 쓰는 데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모자를 쓰면요. 뒤통수가 튀어나온 사람을 위하여 모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저는 모자를 쓰면 이 뒤통수 부분이 헐럭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 그래서 이제
LA 그 외곽 지역에 영화 배우들이 사는 베벌리 힐스라는 동네가 있어. 거기 가면 쇼핑이 최고야. 아마 최고 비싼 것들이 거기에 있대. 예. 아마 우리 문경 씨하고 소정이도 거기 많이 들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마 최고인만 있어, 최고. 비싸기도 엄청 비쌌지. 그게 거기 가가지고 선글라스를 골라가지고 굉장히 비싼 선글라스를 하나 샀어. 저는 선글라스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해. 저는 환해야 좋지.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앞이 어둑어둑 하는 거 별로 그 기분이 안 좋아. 그러나 선글라스를 안 좋아해도 그 벤츠 스포츠카를 위하여 샀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 선글라스는 그 차 탈 때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 그 LA에서, LA 항구에서 한 시간 정도 큰 배를 타고 가면, 그게, 섬 이름을 잊어버렸다. 네? 산타, 그런 아주 이쁜 섬이 있어, 섬이 있어. 그게 거부들의 별장이 있어. 그러니까 섬 자체도 아주 이뻐. 산타 카탈리나. 그렇지. 산타 카탈리나. 가봤어? 거기 타고 이제 가는데, 그날도 이제 그 선글라스가 필요했어. 그래서 이제 바다, 가판 위에서 바다를 보면서 날씨가, 뭐, 거기에는 그 동네 날씨가 항상 좋으니까, 했는데, 우리 이제 딸이, 둘째 딸이, 그때는, 4살 정도 됐을 거야. 얘는 키가 작으니까 바다가 안 보여. 그래서 아빠 안아줘. 그래서 이제 제가 탁 안아주니까, 우와,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바다 감상은 다 하고 나서, 요 녀석이 아빠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빠, 선글라스를 아빠가 끼니까 너무너무 멋있대. 그래서, 그래? 그러더니 요 녀석이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아빠 자기도 한번 씌워줘 보래. 그래서 제가 이제 씌워주면서 조심해야 돼. 이게 안경이 이게 넓어서 네가 끼면 고개만 살짝 돌려도 떨어지면 바다로 떨어지는 거 알지? 조심해. 그래. 자, 딱 끼워줬는데 그 순간 그 찰나에 걔 언니가 수잔, 수잔이 우리 둘째 딸 이름에. Look over here! 이쪽으로 좀 봐봐! 그러니까 이 자식이, 왜! 여러분, 저도 기가 꽉 막혀. 기가 더 막힌 사람은 누굴까? 딸이지. 얘가 숨을 못 쉬는 거야. 선글라스. 저 얼굴을 보고, 또 바다도 보고, 선글라스.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비싸다는 거 잘 알지. 그러니까 막 아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갑자기 뭐예요? 와! 하고 또, 그냥 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그 작은 주먹으로 내 아빠 가슴을 때리면서 뭐라 그러게? It's your fault! 아빠가 잘못한 거야. 이 자식이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겨? 아빠한테 떠넘기지. It's your fault, Dad! 막 그러면서 막 가슴을 때리는 거야. 인정하라는 거야. 그 녀석 대단해요. 그 둘째 딸은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래가 이 자식이 TV, LA TV 방송국의 앵커까지 됐잖아. 그 배짱으로. 인정하래. 자기 잘못이 아니래. 자,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막 만났을 때야. 하나님 제가 안 만났더랬으면 뭐라 그랬게? 네가 I told you! 다시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을까? 네. 내 딸에게 돌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끌어안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는 것에 제가 감동을 받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게? Yes, it's my fault. 아빠 잘못한 게. No problem. 그래서 이제, 등을 쓰다는 것도 좀 듭니다. Don't cry, it's okay, Sue. 아빠가 잘못한 거고, 아빠가 니한테 안 씌워줘야 되는데, 씌워줬으니까 아빠 책임이지. 그러니까, 또 울지 마, 울지 마. 아빠는 널 사랑해. 아빠 가슴을 때리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해도, 이 아빠는 딸 바보였어.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 바보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따지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아빠가 잘못한 거 맞아. 울지 마, 울지 마. 아빠는 너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안정이다, 죄책감 이런 게 다 이제 뭐예요? 해결됐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Daddy, 아빠, I love you. 그래놓고 뭐라 그랬게? 아빠,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게 변하기를 나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러니까 이제 쉽게 이해가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딸이 아빠 책임이라고 아빠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우긴 이유는 무엇일까? 믿으니까. 응? 그렇지. 그것이 믿음이야. 아빠는 이 아빠라는 우리 아빠는 내가 이렇게 우겨도 받아주신다라는 믿음. 즉, 내 죄를 아빠에게 다 뒤집어 씌워도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하여 뒤집어 끌어안아 주시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경에 예,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그 성경은 너무너무 멋있는 책이야.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빠의 사랑 안에 있는 딸은 이 말이에요. 딸에게는 결코 아빠가 뭐예요? 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정죄하시지 않으신다. 정죄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기꺼이 뒤집어 써 주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신다.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자. 지 이러니까 마음대로 바람 피우고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무조건적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 아니야. 이렇게 들으시지를 뭐요? 마셔야 돼. 즉 성령으로 들어야지 악령으로 왜곡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뭔지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 우리 딸처럼 그렇게 믿고 그것은 아빠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빠 부디 책임을 대신 줘줘. 아빠 나는 아빠가 내가 잘못한 죄를 충분히 뒤집어서 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주먹으로 아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 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 속에 생기가 있다. 그래서 그 생기로 내 유전자는 내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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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결코 성경은 모순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모순스러워 보여도 그것은 무엇의 표현이다?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모순되게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반어법적 표현이라고 불러요. 사랑을 강렬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표현을 반대로 하는 것. 그래서 반어법으로 가장 유명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시가 있어. 그것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야. 진달래꽃. 예. 그래서 시골의 어떤 처녀가 서울 총각한테 홀라당 뿅 가버렸어. 너무너무 사랑에 빠졌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서울 총각이 재미 볼 거 다 보고 뭐예요? 서울로 다시 가버리려고 그런 거 눈치를 챘어. 그 처녀가 시를 씁니다. 이렇게 나 보기가 역겨워. 요즘 식으로 하면 나 보기가 지겨워. 떠나실 때는 여자는 거의 포기했어.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날 수 있을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죽어도 내가 눈물 안 흘릴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도록 눈물을 흘리며 울 것입니다를 거꾸로 표현한 것을 반어법적 표현이라.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어법은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죽어도? 그래서 죽어도 눈물 안 흘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갈렘 꺼져 이런 말이고, 그렇죠? 내가 울다가 울다가 뭐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하려면 죽어도 아니가 먼저 나와. 강력하게 부정하는. 그러나 그것은 강력한 긍정이야. 그렇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래도 서울 총각은 떠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처녀처럼 이 서울 총각을 사랑하는 이 간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나는 너를 떠나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눈에 앞으로도 이거 이상하야 이 모순이네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거야말로 사랑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 순간에는 이해를 못했어도 그런 표현이라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성령을 보내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으로 생기를 받아서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늦었으니까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 죄의 세상에서는, 이 조건적인 세상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그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 사단의 음성으로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사랑은 조건적이어야 한다. 라고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정관념, 이 우리의 정말 세뇌로부터 성령은 성령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 곧 생명으로 치유받고 싶습니다. 그 생명,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생기를 받기 위하여 곧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그 세뇌를 뚫고 그 고정관념을 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꼭 보내주셔서 우리로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